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봄비가 금세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잔뜩 찌푸린 하늘입니다. 3월 29일 오늘 시사평론가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정글 속의 룰 따라 약한 자는 먹혀. 앞으로만 밀어대니 아차하면 발표. 이건 실제 상황.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경고하는 누군가 목소리를 잘 들어. 레드라이트. 이 노래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돌 그룹 FX의 레드라이트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2014년 7월에 발매되었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문화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이 노래는 최선이라는 변명, 내겐 의문투성이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총문회를 통해서 그 의문들이 풀릴 수 있기를 이 멤버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또 노래합니다. 잠시만 숨을 쉬어봐. 이건 전쟁이 아니야. 눈 크게 떠. 거기 충돌 직전 폭주를 멈춰. 변화의 목격자가 되는 거야. 밀어대던 거친 캐터필러 그 앞에 모두 침몰할 때 켜졌어. 레드라이트. 그렇게 경고등은 스스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죠. 그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건지 한 번만 뒤를 돌아 소중한 걸 찾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요란히 울리고 있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와 빛 자체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같은 소속사의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이 다시 7월 7일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에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나,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레드벨벳 그녀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난 서둘러 잊지 못해. 달력을 넘겨도 난 늘 제자리니까. 오늘은 달력을 넘겨도 늘 2014년 4월 16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와 만나보는 시간 있습니다. FX의 레드라이트 듣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29일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그 김성수의 오늘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총문회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급하게 진짜 인터뷰
섭외를 했습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님 지금 연결을 이따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정가 산책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가 산책은 특히나 그 야권 단일화 문제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새누리당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무소속 후보들하고 만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가 하고 있는 날이죠. 다양한 경제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들 앞에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종의 행사 혹은 모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보통 이제 국회에서 특정한 공직자 후보들을 투명하게 이제 좀 살펴볼 때 그때 이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행사는 숨겨져 있는 그런 진실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사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종의 질의응답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사고요. 세 글자로 듣고 질문한다라고 해서 땡땡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세월호 땡땡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퇴선 명령을 했다고 이준석 선장이 얘기를 하질 않나. 참 전문가가 나와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참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는 그리고 듣는 이런 행사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이게 오늘의 시사 퀴즈입니다. 시사 퀴즈 맞추신 분은 연극 보도지침 티켓 두 장 드립니다. 지금 보도지침은 수현재 시어터에서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85년도 당시에 말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보도 지침을 어떤 그 의미가 있었던 그런 폭로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연극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역시 뉴스 브리핑은 김일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권 단일화 데드라인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오늘 야권 일각에서 연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려 다야 구도로 여당에게 참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은 당초 다음 달 4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부터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데 인쇄를 마치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다음 달 4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일화를 하면 후보 사퇴가 이루어지지만 투표용지상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 표시도 적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다음 달 4일로 알려진 단일화 데드라인은 지역 사정에 따라 앞당겨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9일 이후인 다음 달 4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인쇄일이 이보다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쇄일이 당겨지면 해당 지역구의 단일화 데드라인도 그만큼 당겨질 수밖에 없고 단일화를 준비하는 후보들 발등에는 불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인쇄일이 당겨지지 않는다면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는 다음 달 6일 당일까지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화 데드라인은 다음 달 6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 6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뭐 이건 희망사항인 것 같고 실제로는 지금 이번 주 내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어야 접촉과 효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김일아 아나운서 단일화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재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저도 이따가 하어영 기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경환, 지금 대구 경북권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새누리당에. 무소속 찍는 것은 야당을 찍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대구경북권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무소속 후보를 찍는 것은 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며 탈당한 무소속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경북도당 당사에서 열린 경북선대위 발대식에서 경북에서 13명, 대구에서 11명 등 24명 전원을 당선시켜줘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다소 걱정을 끼쳐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경북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한 공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북을 이끌어갈 더 좋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참 이분들 말하는 거 보면 참 일반 국민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경북이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한 공천을 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좀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내일이 4.13 총선 제외 투표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죠? 투표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4.13 총선 제외 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제외 투표는 내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113개국, 198개 제외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제외 투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154,217명입니다. 제외 유권자는 거주 또는 제외 선거 신고 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제외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등 제외 선거인은 신분증과 함께 대서관의 제외 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국외 부재자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제외 선거인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외투표는 해당 제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외선거 투표율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 때 예상 제외선거 인수 대비 2.5%,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예상 선거 인수 대비 7.1%에 그쳤습니다. 세월호 2차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해진 의원이 해경과 국정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공개 청문회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세월호 선사와 정부기관 간의 유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항만청, 한국선급, 청해진 해운 관계자를 상대로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 승인을 받으면서 청해진 측이 해경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 해운 해무팀 부장은 세월호 시험 운항에 해경 관계자를 초청해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청해진 측에서 제공했냐는 질문에 숙박비 일부는 해경이, 부족부는 청해진에서 채워줬다며 장지명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에게 현금 20만 원과 옥돔 등을 지급했냐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청해진은 지난 2013년 2월 15일부터 4박 5일간 안전관리규정심사위원회 담당 간부를 초청해 제주도로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이어 도착 직후인 2월 19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심사위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특조위원은 청해진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경의 향응을 접대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는 눈감아줬다며 민관 유착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은 김재범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팀장에게 업무 일지에 청해진 측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내역이 있다고 질의했고 김 팀장은 인천 연안터미널 주변에서 식사하다 보면 얼굴 마주치게 돼 서로 밥을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얼굴 마주치게 돼 서로 밥을 산 거 정도다. 그렇군요. 그런데 업무 일지에 막 이렇게 적어놓고 밥을 사고 참 그러나 보지요. 뭐 우연히 밥을 샀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눈 가르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청문회장 앞에서는 고엽제 전우회들이 아주 참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좀 분별 없는 일들을 갖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막 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인근 프레스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규탄 대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소속 회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참석자가 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군복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한 청문회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 혈세 좀먹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하라. 세월호 조사에 세금 물쓰듯 하는 특조위는 해체하라. 세월호 조사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는 특조위는 해체하라. 이런 손핏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간이 국기 계양대를 가져와 대형 태극기도 내걸었습니다. 주최 측이 마련한 앰프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공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특조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참석자와 시민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해체 서명부에 꼭 서명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세월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유경근님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사 퀴즈 아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2차 땡땡땡.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뭔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도지침 연극 티켓 두 장 선물해 드립니다. 자, 검찰이 좌익 교수 국정원 지형에게 겨우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해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 장병들에 대해 욕보이는 방송을 보게 돼 격한 감정이 쌓이고 흥분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다며 화가 났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로 인해 동료 선후배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좌익 교수 또 망치 부인께서 민사소송도 이렇게 제기하신다고 하니까 좀 자신이 했던 그 파렴치한 선거 개입과 경고 망동에 대해서 마땅히 법의 집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은 다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네에서 그냥 작은 가게 하시면서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김이라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이라 아나운서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진짜 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4.16 세월호 유가족 협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경근님 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까 네. 이제 미리
안내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네네. 지금 청문회 장 주변에 참 이렇게 경거 방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용하네요. 아, 그래요? 예, 오전에는 좀 뭐 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뭐 점심때 지나고 오후에는 조용하네요. 아, 그때까지가 일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예, 예. 아마 일당 받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오늘 주로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은 그 세월호 출항 전까지 예. 예,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주제를 다뤘고요.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세월호의 뭐 과적이라든가 예. 고압 불량이라든가 휴경수 문제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동안의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죠. 예. 물론 이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해양심판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간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항적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조작이 되었거나 어떤 조작이 의심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 부실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나 또는 감사 조사를 했다는 게 또 더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예,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사권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 그런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특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네. 뭐 언급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특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 그 이유가 뭔가요? 받아들이지 않는 뭔가 저 변명거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변명거리 그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특조위에서 특검 요청을 했을 때 국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왜 정치 공세를 하냐? 이게 정치 공세로 생각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분은. 아, 뭐,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들과 문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예. 특별법에도 물론 규정이 돼 있지만, 예. 그거 외에 플러스 저희와 별도로 문서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황이고,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 결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지금 전혀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방송이라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당연히 파렴치한 일이죠. 예. 예, 파렴치한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더욱더 파렴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 네. 성장의 그 대답을 보면서 제 소름이 돋았거든요. 퇴선 지시를 분명히 자기는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가서는 안 했다고 했다고요? 네네. 이게 거짓말이죠. 예, 어떻게 거짓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게 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 심정적으로 일단 뭐 이해는 갑니다. 예. 뭐 거짓말을 막 하고 그럴 때.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다 받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좀 진실을 조금씩이라도 좀 내놓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모종의 별도의 어떤 뭐 작업 내지는 뒷배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수위를 입고 나온 이 상황에서 예. 그렇게까지 대놓고 지금도 거짓말을 할까?
그거는 이준석 선장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증인들이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제 이제 강인성 선언이라든가 또 오늘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일단은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결론을 짓고. 예.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져야만 예.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선 여전히 어제 오늘 계속 느끼는 것은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이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처벌이라든가 또 혹은 완전히 새로운 그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예, 예. 그 특검을 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뭔가 네. 그 책임 있는 그런 수사들이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한다고 그래서 예.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것이냐 사실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고요. 예.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해야만 예. 그래야만 한 발자국에서 나아가면서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유가족분들이 그 하나 둘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뭐 예. 존치교실 문제도 그랬었고 예. 지금 사실 청문회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장소를 빌려줄 것 같이 얘기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로 옮겨서 진행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야말로 살을 깎아내는 양보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일정들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오시고 계신데 그 예. 어떤 목표 때문에 이런 그 일종의 침묵의 그런 예.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라면은 사실 예. 너무 마음이 문드러져 가지고 뭐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저희들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사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양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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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발자국 못 나가면 반보라도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예. 저희의 뜻과는 달리. 예. 이런 상황을 정리시키거나 또는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과연 이렇게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 화를 풀기 위한 일이냐, 사실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에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예. 다 확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진실이 밝혀진 거는 시간이 가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 측면에서 보면 그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후까지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야 한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 최후까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또 이후 일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또 4.16 그 2주기 추도식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네. 일정들이 있는지 굵직굵직한 걸 좀 알려주시죠. 네네. 뭐 이미 지난 그 3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정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전국적인 일정으로 보면, 그 4월 9일, 2주기 추모식 전주인 4월 9일 토요일 날, 이, 아마 시청광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저 추모 콘서트를 좀 대규모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물론 추모를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또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네. 사실 이번 2주기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좀 그걸 뛰어넘어서 좀 오랫동안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다짐들을 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먼저 예상하시는 대로, 선체 인양을 하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세월호 지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마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거기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함께 다짐하고 함께 더 강력하게 좀 힘을 모으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이번 2주기를 그러한 좀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4월 16일 날 당일 날은 굉장히 좀 일정은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빡빡한 일정입니다. 네. 그 오전 10시에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공식 추모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 시 내에서 다양한 행진과 행사를 이제 안산 시민들과 함께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예. 범국민, 추모, 식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안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일정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예. 그게 힘드시더라도,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범국민 추모 식에 함께 참석을 하셔서 정말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예.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그 부활절의 그 예수를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네. 부활하신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진 일보를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서 있을 때까지 먼저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경근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